카를로스 곤 르노리산 얼라이언스 회장이 500억 원의 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일본 검찰에 체포되면서 르노리산 동맹이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르노 지분 80%인 국내 완성차 업체 르노삼성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 기자. 네. 이 르노삼성과 일본 닛산과의 관계부터 짚어주시죠. 네, 르노삼성은 내수 판매 감소로 2011년에서 2012년 적자를 내다가 2014년부터 닛산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계약을 맺은 뒤 살아났습니다. 강력한 르노 닛산 동맹 관계를 이끌던 곤 회장의 결단 덕분이었는데요. 그러나 르노삼성의 이번 카를로스 곤 회장의 체포로 인해서 르노 닛산 동맹이 분열될 위기까지 겹치면서 향후 진로가 점점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. 네, 이 르노삼성이 닛산의 위탁 생산을 맡으면서 적자를 해소했다는 건데요. 네.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나요? 네, 르노삼성 부산 공장의 생산 능력은요, 27만 대 수준인데요. 이 중 50%는 닛산의 북미 수출용 중형 SUV인 로그를 생산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. 닛산 제품임에도 르노삼성이란 이름을 쓸 수 있는 건 르노와 닛산의 동맹 덕분이죠. 네, 그러고 보니 르노와 닛산은 어떤 계기로 이 끈끈한 동맹을 맺게 된 건가요? 네, 1999년에 경영위기에 처한 닛산 지분 44%를 프랑스 르노그룹이 인수하고 또 2002년에는 닛산이 르노 지분 15%를 사는 방식으로 동맹을 형성한 건데요. 이후 양사는 각사 독립 경영을 존중하되 전 세계 공장과 사무실, 기술, 부품 정보 등을 공유하면서 절감된 비용은 기술 개발에 투자해서 시너지를 내왔습니다. 네, 그런데 이제 곤 회장의 입지가 위태해지면서 이 동맹 관계도 분열 조짐이 생긴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네, 만약에 이 곤 회장이 해임돼서 이 동맹이 약화된다면은 이 르노삼성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네, 아까 르노삼성이 공장 생산량의 절반을 닛산 제품을 생산하는 데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근데 르노삼성은 닛산 로그 물량이 사라지면 공장 가동률이 50%로 떨어져서 반쪽 공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 따라서 르노삼성은 부산 공장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르노 본사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새로운 제품 물량을 따내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. 네, 이 르노삼성 생산 라인도 문제지만 이 부품사까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요? 그렇습니다. 르노삼성의 협력사 수십 곳은 르노 닛산 동맹 덕분에 르노 본사와 닛산에서 연간 1조 원 규모의 부품을 수출하고 있는데요. 이 중 닛산 수출이 절반 이상으로 5천억 원이 넘습니다. 만약에 동맹이 깨진다면 닛산은 자국 기업과 거래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어젯밤 프랑스 현지에 있는 르노 이사회는 곤 회장의 해임을 보류하기로 했는데요. 일단은 한시름 놓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르노 삼성과 협력사들의 걱정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사실관계가 어떻게 날지, 곤 회장의 거취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